새로운 주체 100년대 처치기부터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5월 3일 부르의 고전적 노작 전력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강국 건설의 돌격로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날을 맞으며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전력공업을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으로 내세우시고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례하는 총비소동지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피소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전력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강국 건설의 돌격로를 이어나가자의 기본 사상은 전력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하여 빠른 기간에 전력공업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가고 경제강국 건설의 돌격로를 열어제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청피소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전력이자 생산이고 전력 중산이자 생산 장성이라고 그 중요성을 밝혀주시면서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때 대한 문제, 전력 공급을 개선하며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동력 기지를 더 많이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력 공업 발전에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024년 범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약토론회가 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천경관과 미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 동지, 국토환경보호, 설계, 산업미술, 과학교육 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 과학자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강하천 총리 삽에서 이뤄낸 성과 등을 보여주는 녹화 편집물 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강하천 관리에서 맡은 책임과 법문을 담으로써 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민들의 행복의 도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2024년 평양 지하상점 범철 상품 전시회가 상업성의 주체로 개막되었습니다.